사실 브라이언을 상징하는 선수가 네. 어떤 선수가 뭔지 알지 모르겠지만 브라이언을 상징하는 선수가 사실 무릎 선수거든요. 네. 근데 무릎 선수의 보고 사실 멀티 선수가 브라이언 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무대에서 멀티 선수가 브라이언으로 무릎 선수를 만난다? 기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과연 무릎 선수한테 브라이언이 통할까? 이건 봐야 돼요. 어제 오늘 가장 큰 환호성이 멀티 선수의 그 경기에서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무릎 선수가 스티브 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왜냐면 스티브가 워낙 또 킥훅이랑 여러 가지 원투원 크리센트 훅이 브라이언의 초핑이나 미들사이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제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티브 나올 확률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브라이언, 멀티 선수의 브라이언의 무릎 선수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될지. 그리고 멀티 선수는 브라이언 말고는 없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기적의 역전승이 나왔어요. 그 기적이 계속되면 기적이 아닌 거거든요. 네. 본인 실력이기 때문에 그 실력이 테레스 보여준다면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맞상대가 무릎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리워드를 확실히 챙겨갈 수 있는 이번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 역시 스티브. 그렇죠. 이게 전통적으로 매첩이 브라이언이 힘든 매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브라이언 할 때 또 무릎 선수가 정말 잘하거든요. 되게 도전한 적도 있고. 근데 이 멀티 선수가 과연 무릎 선수 대 브라이언 통한다? 네. 이건 대박 사건이에요.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맵은 멀티 선수가 좋은 맵입니다. 멀티 콤보도 있어요 이 맵은. 그렇죠. 저 지금 벽돌 이거 깨야죠. 이거 깨야 돼요. 깨고 다시 날리고 덕크쳐. 저희가 지금 멀티 선수에게 유리한 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일단 거기서 경기 끝나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시작과 동시에 쉽지 않아요. 1라운드부터 약간 느낌이 너 할 거 뭐 할지 안다. 너 뭐 할지 안다. 느낌이거든요 지금. 아니 무릎 선수가 너무나도 브라이언 그 자체를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라이트닝 핫세트 네. 뒤로 빠지고요. 미들 사이드. 근데 이러면서 킥훅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글 크로. 결국에 무빙을 하면서 킥훅이랑 클릭. 아 핫세트 다시 한번 맞지 않았고요. 핫세트 막는 거 보세요. 네. 다시 한번 멋있게 이러면서 결국 결정적인 게 킥훅이거든요. 아 띄웠어요. 콧보도 가장 아프게 때려주면서 벽으로 보냅니다. 뒤쪽. 여기서 우와. 와 절씩 걸어올려요. 다시 한번 원투. 근데 이러면 아, 역전 어렵거든요. 네. 이거 안무를 카운터 내야 되는데 미드사이드나. 와 자고 있었던. 그렇죠. 자고 있었던 관객들을 깨우고 그만큼 경기력이 역대급이에요. 네. 이거 잘 수가 없는 경기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그로 점점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일단 날려주고는 있습니다만 무릎 선수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 맞고 있어요. 다 맞고 다 때리고 있어요. 다 맞고 다 때리고 있어요. 때리는 것도 너무나도 아프게 때립니다. 무릎이었습니다. 오늘의 멀티 선수는 정말 상대 선수를 뜨겁게 만들었거든요. 와.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멀티 선수를 차갑게 쉽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 지금 무릎 선수 그 단 1도도 올라가지 않는 그 평정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궁극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네. 과연 멀티 선수의 브라이언이 무릎 선수의 스티브한테 통하면 이거 대박 사건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워요 사실이요. 와, 근데 진짜 뚫기가 너무 힘드네요. 맞습니다. 네. 핫세트 다 막죠 거의. 그리고 킥훅 타이밍 좋죠. 크레센트 훅 타이밍 좋죠. 이러다 보니까 공격을 섣불리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릎 선수의 그 약점이 뭘까요? 아 근데 오늘은 저는 네. 약점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보통 선수들이 보통 그날 대회 컨디션을 보면 네. 게임을 해보다 보면 오늘 느낌이 오거든요. 오늘 느낌이 우승할 때의 느낌이긴 해요. 폼이요. 저도 진짜 말씀 그대로 정말 결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딱히 안 떠오르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오늘 사실 지금까지 승자 4강 첫 번째 경기까지 네. 위기가 사실 없어요. 경기 내용 전체적으로 따져봤어도 맞습니다. 네. 거의 그냥 편하게 올라가는데 오늘 예전에 무릎 선수가 에보를 우승했을 때 그런 느낌이거든요. 거의 위기 없이 우승하는 느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렇습니다. 무릎. 분명히 말씀해주신 대로 멀티 선수가 관객 여러분 이 부산에 있는 브레나를 가장 뜨겁게 달고 뚫던 장본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멀티 선수는 네. 무릎 선수를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무릎 선수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흔들릴까요 무릎 선수가? 그 뜨거운 연회장으로 일단 초대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치코리 선수 정말 흔들리게 만들어요. 얼음 공주예요 지금. 맞습니다. 거의 네. 아까 마치 그 기계의 느낌이거든요. 심박수를 조금 더 BPM? 그렇죠.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한 150 가까이 올려야 돼요. 네. 보통 최근에 와우. 대회에서 선수들이 160까지 나온 선수들이 있어요. 네. 170. 어? 크레센트 욕. 근데 결국엔 크레센트 욕이라 이러면 다 알고 있어요. 찬물 꼈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찬물인데 얼음 냉수 찜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웨너포 하! 지금 하는 대로 족족 다 카운터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러니까 이기란 얘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이 정도로 카운터라면 못 아니, 이겨요. 족족 카운터! 족족 막아주고! 그렇죠. 그냥 다 올리고, 다 때리고, 카운터 다 내고 이러면 이겨야죠. 운전도 좋고. 그렇죠. 근데 사실 멀티도도 이렇게 냈거든요. 네. 근데 일방적으로 나고 있어요. 또 카운터 났어요. 그리고 가장 앞 콤보 때렸고요. 네. 그래서 거긴 파라벨리오. 파라벨리오. 그리고 이 구도에서 무릎 선수가 잘 역전 안 당하거든요. 네. 근데 무릎 선수가 잘 역전 안 당해서 때려줘요. 지금 보세요.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하체 쓸 거잖아. 하단 쓸 거잖아. 이거잖아요. 오기만 하면 그냥 흘려버릴 거야. 그렇죠.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하단 쓰고 싶지? 네. 쓰고 싶지 이거거든요. 안 들으면 하체. 하체 두 번. 그렇죠.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한 번 더. 어, 무식기. 아, 카운트 안 나는 거 보세요. 절대 무리하네요. 오! 아, 잠깐만요. 자, 쿠버 포인트. 서서히 뜨거워. 오! 씁니까? 어, 살짝. 자, 여기서 이겨야 돼요. 근데 뜨거워지려면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아! 퍼킹. 와, 이러면 멀티 선수 괜찮나요? 그러니까 멀티 선수 입장에서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와. 이래도 안 되나? 이래도 안 되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와. 다시 크레센트. 그리고 카운터 자나깨나 킥국 조심이에요. 무브먼트 자체가 그렇죠. 다 흘리고 다 피하고 킥국 카운터라고 원어투 때리고 자세가 낫습니다. 바체트 그러면서 어, 라이트닝 맞춰줬어요. 무리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 무리해라 무리해라 이건데 무릎 선수가 무리할 생각이 없어요. 딱 맺고 끊음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무릎 맞습니다. 결정을 빨리 내리면서 네. 아 레페레 벽하고 저긴 갑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러면서 이거 한번 이겨야 되거든요. 네. 수습할 시간이 필요해요. 벌써 여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아, 아하, 갑니다. 무릎이 레드 있는데 레드 맞출 수 있나요? 오, 레드 맞췄어요. 와, 이거는 정말 희소식이네요. 기분이 좋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생각이 듣는 기술이었고 이제 중요한 건 생각할 시간이 생겼어요. 약 1도 정도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갑게 맞추는 킥쿡이 있거든요. 네. 킥쿡 타이밍, 크레센트 타이밍. 슬슬 하단도 조금 열리거든요. 자, 50개. 킥쿡 조심해야 돼요. 자, 하이킥 막혔고요. 킥쿡 크레센트 조심해야 돼요. 섭쪽으로. 이럴 때 필요한 게 하이킥이거든요. 사실 브라이언 네. 입장에서. 양쪽. 하이킥을 쓸지. 비들. 다시 한번 뒤쪽으로 킥쿡 타이밍 노리고 있어요. 데미지 타이밍.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두 선수 모두가 다 해요. 킥쿡 그러면서 크레센트 쓸까요 과연? 맞고요. 오우. 다시 한번 자 어쩌는데 아하 결국은 무릎이었습니다. 사실 멀티 선수랑 게임할 때 위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멀티 선수가 아 속으로는 브라이언 말고 다른 픽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무릎 선수가 브라이언에 대한 아 지금 아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잘 이기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 진짜 근데 멀티 선수가 뭔가를 잘못했다기보다는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무릎 선수와 상대하는 선수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사실 멀티 선수도 잘못한 게 없어요. 네.